고생을 해야 이제 좀 자기도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아. 뭐 그렇다는 거죠. 경험을 아. 해봐야 된다. 아, 경험을 해봐라. 네. 아, 좀 머릿속이 지금 어지럽지만 아, 그래도 뭐 네. 즐겁게 한번 또 다시 또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남 잘 될 거는 못 본다. 아. 디언 밴드는 뭐 현재 뭐 녹음 계획이 있나요? 네. 지금 곡 작업을 이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공연을 너무 많이 했어요. 공연을 하고 2주에 한 번을 하니까 만약에 1주 첫 주째 공연을 했어요. 그건 두 번째 때는 안 모여요. 왜냐? 첫 번째 공연한 게 연습한 거나 마찬가지니까. 그러면은 셋째 주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솔직하게 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곡 작업할 시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공연을 하지 말자. 곡 작업에 좀 치중 좀 하자 해서 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곡 작업, 녹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.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너무 늦지 않나요? 아닌가요, 또? 왜냐하면 합주가 2주에 한 번이니까 합주가 2주에 한 번인데 너무 콩 구워 먹듯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시간을 갖고 촉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한 달 쉬어요. 한 달? 5월은? 아, 그러면은 배드민턴 치세요 안 치세요? 5월에 네, 쳐요. 아, 일주일에 몇 번? 일주일에 낮에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배드민턴은 일주일에 기본 세 치는데 번. 세 번. 합주는 5월짜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안 한다. 멤버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인가요? 네, 한 10년째 내려오고 10년째. 나 이거 좀 새로워서. NG밴드들의 NG밴드. 이거 뭐, 거의, 거의. 아니, 뭐, 다 그래요. 근데 이거, 너무 재밌네요. 그래도 배드민턴 치시잖아요. 네. 아,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. 밴드 멤버보다 배드민턴 네. 형님 누나들이 더 좋나요, 혹시? 혹시 편하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아, 네. 다 좋죠. 다 좋아도 네. 자주 보잖아요, 그분들. 네. 자주 보면 좀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. 못하면 잔소리 하더라고요. 실력들이 좋아서 또 못하면 또 잔소리를 하더라고요. 아, 그쪽에서? 네. 그래서 약간 주눅 들고 막 그래서 밴드 내에서 잔소리 하시는 분이 없나요? 네, 없어요. 편한가요? 네, 편해요. 아주 아주 편해요. 아주 아주? 디언 밴드의 리더는 누군가요? 여기 보컬. 리더로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, 이거? 배드민턴을 놓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밴드입니다, 저희는.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때는 뭐든지 그러잖아요. 열심히 한번 하자. 나는 세계적인 락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는데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음악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너 못해, 너 틀렸어, 뭐했어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틀리면 틀린 대로, 좋으면 좋은 대로,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예.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세상에 정답은 없잖아요. 저랑 정반대로 가진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랑 대화하니까 정말 즐겁네요. 아, 저는 왜냐면은 형들이랑 맞아요. 오래 하다 보니까 네, 저는 맞아요. 전쟁터였거든요. 네. 제가요, 20대 때요, 20, 30대 때
제가 정말 밴드 하기 싫은 형들이 6, 8에서 7, 2년생 분들이랑 하기가 싫더라고요. 왜냐하면 너무 강압주의예요. 8마디 딱 나가다가 만약에 음정 피치가 조금 나갔어요. 그럼 세워요. 다시.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.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이제는. 그 전에는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, 그래 나도 앨범 발표해가지고 나도 뜰 거야, 나도 세계적인 락 슈퍼스타가 될 거야,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졌죠. 그런데 솔직히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락 음악이라는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,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자, 이왕 하는 거 팬들과 즐기면서 음악을 하자,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. 뭐 다 본인의 삶에 즐거움이 있으니까요. 뭐 D1 스타일대로 열심히 뭐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 생각합니다. 좀 이제 새롭네요. 갑자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머릿속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. 지금 아니야. 앞으로 이제 해피한 D1, 뭐 더 즐거운 D1 이런 스타일로 뭐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곡 자체도 쓸 때 긍정적인 곡 위주로 많이 써요. 제가 가사를 쓰기는 하는데 가사를 쓰더라도 좀 힘들지만 어떡하냐,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냐, 그런 메시지 위주로, 그러니까 좀 긍정과 밝음을 좀 추구하는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안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. 네. 다 누구나 힘들고, 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메시지로, 사운드로, 소리로서 뭐 그분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. 부정적인 것보다.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겠지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락쿠판이라는 기획 공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락쿠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어떻게 시작했다기보다는 홍대 클럽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사라지게 되더라고요. 뭐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냥 클럽들 내쫓고 거기다가 가게를 차리고, 그러면 정작 뮤지션들은 공연할 데가 없더라고요. 단지 그냥 무조건 홀 공연에서만 공연을 해야 되는 곳이고, 작은 펌 같은 데가 많이 없어져가지고,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고 해서 2017년도에 처음 한번 해봤어요. 그냥 아는 밴드들 다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또 어린 친구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불러가지고 너네 공연도 해라,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해라, 그렇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. 열심히 해라? 열심히 아니 좀 전에는 즐겁게 해라에서 열심히 해라로 바뀐 건가요?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고 젊은 친구들은 또 떠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. 네.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는 그 세대를 겪었고 얘네들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 하는 거고,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린 즐기면서 할게. 머릿속에 혼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예전에 20대 때 합주할 때 8마디 하고 멈추고 피치 간 거 얘기한 거랑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우리는 옛날에 했으니까 열심히, 너희들은 열심히 해라. 지금 뭐가 다른 걸까요? 오재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머릿속에 지금 혼돈이 오고 있어요. 그러게요.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해야죠. 아, 이것도 혼자지 말고 이거. 이거 고생을 이거, 해야 이제 좀 자기도 이제 경험을 해봐야. 뭐 그렇다는 거죠. 경험을 해봐야 된다. 경험을 해봐라. 네. 좀 머릿속이 지금 어지럽지만 그래도 뭐 즐겁게 한번 또 다시 또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난 잘 될 거는 못 본다.